오늘 비닐 이중비 그 이연동 비닐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예. 쉽지는 않네요. 비가 온다래서 급하게 오늘 6시부터 나와가지고 작업을 지금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싹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바람 부르니까 천창 개폐기 좀 내려놓고요. 여기 지금 개폐기 못한데 전기 컨트롤 박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배터리 임팩 배터리인데 여기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왼쪽에가 플러스 오른쪽에 두 번째가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선 연결하면은 개폐기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을 때는 임팩 배터리로 가지고 개폐기를 작동 여부를 테스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쪽 마구리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연동이죠, 이연동. 비닐을 교체하고 그냥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연동 비닐하우스 이연동하고 옆에 이제 작업 공간 농막 있는데 비닐을 오늘 다 쳤습니다. 그나마 날씨가 도와줘가지고 바람은 그게 많이 안 불어가지고 다행이네요. 일단 1중은 다 씌웠고 이제 안에 2중을 일단 널어나는 차원에서는 이제 차광망으로 간단하게 하고 준비해서 가을에 다겹 본 커튼을 넣는 걸로 주인께서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바람 불어서 환풍기 부분은 아직 개방을 안 했고 다음에 와서 개방을 좀 하고 지금 컨트롤 박스가 안 왔기 때문에 여기 자동 개폐기 부분은 전기 연결을 못했죠. 아무튼 오늘 우리 다섯 명이서 6시부터 나와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창고 부분이라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사각으로 내려온 거라 겨울에 눈이 쌓이면 조금 위에 얹힐 것 같은데 어떨런지는 아마 겨울을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너지는 건 아니고 뭐 주저앉으면 뭐 창고 위에 얹히는 그런 형태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했으면 이제 여기도 3연동으로 해가지고 이 창고 농막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2연동 하우스에 나중에 붙여서 창고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 좀 모양새가 조금 안 좋네요. 폭이 일단 안 나오고 여기 폭이 지금 7m 폭인데 여기는 이제 4m거든요. 농막 있는 부분은 아무튼 오늘 무사히 잘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